시작하시는데 꿀꿀꿀꿀 돼지띠 돼지띠 에이씨 옛날에 내가 좋았던 사람이 돼지띠였는데 개새끼 이별 온 사람도 옛 추억도 생각하는구나 네? 옛 추억도 생각해요? 뭔다고요? 옛 추억도 생각하시냐고요 그럼요 만약에 이렇게 TV를 하시면서 생각 안 하는 선생님들 있으면 나와보라고서요. 말을 안 했을 뿐이지. 안 그래요? 솔직히 이야기를 한 거죠. 예, 하세요. 잠시만요. 이제, 28살 돼지띠들. 아. 힘드네. 진짜 힘드네. 왜냐면 지금까지 놀았거든.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놀았고 뭐 예를 들어서 잠시 내가 직장을 치려고 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많이 놀았을 거예요.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부모 눈치도 많이 봤을 것이고 아니면 내 자신에게 내가 참 많이 힘든 해가 됐을 거예요. 이번 돼지띠들이 특히 1월생, 5월생, 9월생 특히 남자분들 이번에 만약에 면접을 본다면 아 내가 지금까지 면접 봐서 다 떨어졌어 아니 이제 안 해 뭐 내가 열 번 떨어지는데 뭘 더 이상 뭐 희망도 없어 낙도 없어 그리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졌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한 번만 저는 딱 정신을 차려서 그래 나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기회다 하고 나는 한 번 더 도전해보라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뭐 내가 시험을 본다. 늦지 않았으니까.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해.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어디를 들어가서 뭘 남겨서 뭘 해.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더 온서를 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분명히 온서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며 특히 뭐 또 그래 이제 나 이제 면접도 합격됐고 이제 지금까지 막 부모 눈치 보는 것도 뭐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일도 있고 이제 그 앞뒤 너무 힘들었다가 그래 야 뭐 우리 그 뭐 친구들끼리 여행이나 가자 그 여행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여행 뭐 다섯 여섯 명이 갔다가는 차가 뒤집힐 일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무당은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내가 사주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사주를 보면 신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래? 난 네 명 오늘 친구가 올 여름에 뭐 강원도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속초로 여행을 간다든지 바닷가로 간다든지 산으로 간다든지 그런 여행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욕조에 있다가 물 왕창 틀어놓고 아 이거 바다다 뭐 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속초 바다네?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차라리 내 안 좋은 술을 이제 운이 들어왔는데 이제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막바지에서 그냥 그 내 건강으로 치지 마시고 그 운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. 화이팅! 그 다음에 사실 돼지띠 사실 정말 이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상처도 너무너무 많을 것이고 몸에도 상처도 너무 많을 것이고 피나는 고생도 너무 많이 했을 것이고 진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진짜 눈칫밥 다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진짜 그 40이란 단어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재작년에 또 올해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은 정말로 내가 진짜 부모가 계신 분이 있더라면 내가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엄마 내가 살아야 돼 아버지 내가 살아야 돼 이제 그럴 만큼 가정사도 힘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라면 산소 가서 아버지 나 엄마 나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 너무 내가 힘든데 나 여기서 그냥 접으면 안 될까 그냥 눈물 자기 혼자 누구한테 말 못하고 눈물 흐르는 인생이 흐르는 그 세월을 많이 살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그냥 만약에 그분들이 구하러 살았다라면 만약에 남이 내 친척들이 나를 돌봐줘서 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내 몸에 칼을 그으면서 내 마음에 칼을 그으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그으면서 온 심장과 온 몸이 아마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 투성이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 상처 투성을
차라리 내가 얘 이렇게 상처가 보인다.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한 거. 일본들의 사고 수가 37, 38, 39 차로 안 뒤집어지는 게 고맙게 생각하시고 내가 몸에 머리에다가 새신 박지 않는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 허리에 새신 박지 않는 거 생각하시고 올해까지만 내가 조용히 그냥 내 마음을 추스러 가서 이불스만 막아 간다면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온으로 동그랗게 다 투자를 했어. 그러나 투자의 결실은 없어. 온으로 내가 9개를 투자를 했단 말이야. 오늘요. 온으로 온 딱 그래서 9개를 투자했는데 내가 건질 수 있는 것 딱 3개밖에 없어. 그러니 내가 하시는데 딱 3개만 집중하시고 특히 8월, 9월, 10월 이분들을 그때는 내가 아무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이 정말 나는 진짜 남한테 내가 너무 도움을 많이 줬어. 근데 도움은 커녕 무슨 개소리야. 나한테 네가 뭔 도움을 줬는데 이런 소리 들을 일이 있어. 그니 조심하시고 정말로 모자라도 넓어. 모자라도 넓어서 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. 그래서 여기도 챙겨라. 여기도 챙겨. 그래서 뭐 상가도 챙겨. 여기도 뭐 챙겨. 여기도 챙겼지. 그러다가 정말 내가 큰 사고가 당해요. 그러니 조금 이거 정말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 상갓집 특히 조심하시고 투자 아까 옹구려는 거 특히 조심하세요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특히 47수에만 48수 49수에만 조심히 넘어가신다면 내 인생 무난히 나 성공했다. 정말 성공했다. 피터지게 고생했는데 성공했다. 그 말 분명히 할 것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42. 이제 음력 8월생, 10월생, 12월생.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. 그리고 4월생들, 특히 4월생들 말합니다. 4월생들은 돈의 개념이 없어요. 도대체가 돈을 벌면은 돈의 개념이 없어서 그냥 오늘 친구 한번 샀어. 그럼 내일 그 내가 사야 되고 모레 친구가 샀으면 내가 한번 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지가 다 산대. 돈은 없으면서 지 집안 식구도 돈 다 뜯어 내가 갖고 주고 지가 산대. 그러다 보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. 항상 이 사주는 배신을 많이 당했을 거야. 정말 처절하게 정말 돈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나. 특히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. 다른 이야들은 다른 이한테는 너무 잘하면서 내 가정에 특히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. 또 내 자식들한테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. 남들한테는 정말 천하의 효인이야. 그러나 내 식구들한테는 빵점이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달 생일에 그분들 그냥 만약에 9월 16일 생이다 예를 들어서 그 8월 22일 생이다 잘 들으세요. 10월 13일 생이다. 절대 올해 남들한테 돈 꿔주지 마세요. 응? 그리고 남 절대 믿지 마세요. 그리고 여자면 남자 조심하시고 남자면 여자 조심하세요. 분명히 돈 쪽으로 분명히 당합니다. 지금 저는 그냥 순간순간 점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나온다 점을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조심하시고 내가 혼자 술 한 잔에 눈물 흘릴 일 있으니 절대로 지금 말하는 거 그냥 넘겨 듣지 마시고 그냥 오래 잘 참고 내년부터 내 귀인이 또 내 기운이 우리가 또 신기운이 세요. 그렇기 때문에 아는 소리를 많이 해요. 그리고 술 먹으면 시봉시봉 사는 소리도 많이 해요. 시봉시봉 사는 소리도 많이 해요. 네? 그러니 차라리 그럴 때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혼자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. 테레미나 보시고 비웃는 말이 아니에요. 내 수가 그만큼 안 좋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그 다음에 64세 참 돼지띠들이 우리가 뭐 말띠들이 역마살이 많다 그러잖아. 아니 돼지띠들이 역마살이 더 많아. 정말로 한 군데 붙어있으면 여기가 가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회사에 있지 뭐 근무를 한다 그럼 5분에 한 번씩 담배 피우러 가야 돼.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아니라 그 자리가 답답해서
답해서 답답해서 담배를 피우러 다녀야 돼. 그리고 나는 이분들이 어? 돼지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역마살이 많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 뭐 운전으로 뭐 트럭 운전을 한다. 예를 들어서 이사 뭐 운전을 하신다. 예를 들어서 내 직업에 운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참 내가 너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저런 운전을 많이 하신단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순간에 그냥 운전은 차는 손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눈은 감고도 꼬박꼬박 운전을 한다는 거야. 그랬을 때 차라리 내가 나를 다쳤으면 좋겠는데 남을 치게 되는 수가 있어. 오래 안 좋아.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운전했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갔을 때는 내가 한 테프 느려서 그냥 휴게실에서 뭐 3시간이면 3시간, 1시간이면 1시간 좀 성격이 급한 대로 가지 마시고 좀 느긋해서 갔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고, 올해 내 그 트럭에 짐이 너무 많이 안 실린 분들은 9월, 10월 달 때부터는 그 내 트럭에 짐이 좀 실려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화이팅 하세요.